아니, 뭐야 이거 잠수함 둘? 자, 버프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글 바뀐 것보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바뀐 게 엄청 큰데? 내격기 세뇌된 게 너무 큰데? 위에 가면 조지한가? 아, 만딜 좋아요. 어, 근데 속도가 약간 준것 같다, 근데. 공격기 속도는 여전하네. 오케이, 먹어. 오, 이불.
제트기 내격기 간다. 근데 상대 잠수함이 나노리로 오는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한데. 수유주 내가 갈게. 이야 씨, 끝내준다. 지금 잠수함이 내 뒤로 돌아오나 얘 지금 이렇게? 아, 불이야. 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엄청 좋아졌다. 이게 그 예전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성능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좋아졌어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 들어간다. 아, 육관통. 근데 왜 게임이 박살이 났지 이거? 조자가 안 죽었네. 조지 왜 이렇게 안 죽냐 얘. 근데 맞갔다 조지한테. 아군 잠수함에 조지아 잡았으면 됐는데 게임이 터졌네 그냥. 저 아래쪽 발려가지고. 상대 항문 잡겠다 그래. 아군 잠수함이 상대 지마 항모 잡으러 갔었는데.
소유주 대공포 거의 없는 것 같아 지금. 적함의 탐지? 잠수함 따라오고. The enemy is about to win. Approaching target. 어, 부포 잠수함 명중. 뭐야? 부포 또 명중. 내 옆에 아이오와가 왜 이렇게 쫓아오는 거야? 호위하는 거야? 오토파일럿 모드 enabled. 있다. 너 배터리 없잖아. 어? 얘야. 너 배터리 없잖아. 컷. 아씨, 개뚜대로 맞았나. 안돼. 아. 아, 아깝다. 이거 보니까 저 밑에서 너무 치열하게 발렸는데 보니까 이건 또 뭐야? 아니야, 섬 뒤에 그냥 숨어 있었으면 잠수함 말았을 수도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좀 아깝다 근데. 아, 잠수함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없었으면 그냥 여기 뒤에 박혀있으면 되거든. 아깝네요. 근데 아무튼 이게 버프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거든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그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 하나 있잖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걔보다 버프가 된 거예요 이게. 크게 뭐가 바뀌었냐면은,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다가 올려줬었는데 패치 내역 바뀐 거를, 가판이 우선 25mm에서 38mm로 단단해졌고, 이제 피탄범위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인게임에서 말하면 되겠다. 보면은 원래 기존에 공격기가 두 대 있었잖아요. Z 공격기가. 이게 세 대가 됐고, 그 다음에 Z 내격기가 한 대였는데 이게 세 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Z 폭격기가 두 대였나 원래? 한 대였죠. 원래 한 대였는데 이게 두 대가 됨. 대신에 각각의 체력은 조금씩 줄고 뇌격기도 데미지가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뇌격기만. 다른 애들은 데미지는 그대로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 Z 공격기들의 뇌격기도 그렇고 폭격기도 그렇고 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화력이 더 세진 거죠. 그래서 더 공격하기 편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글 같은 경우도 대수가 늘어났어요. 대수가 하나씩 늘어났는데 Z기 대수들이.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딜에 어느 정도 증가가 있을 거다. 마찬가지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 기억나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왜 이글보다 별로였냐면은 단순히 불을 내는 능력은 이글이 좋아요. 아 이글이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좋아. 이건 인정. 근데 이글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랑 다르게 뇌격기가 두 편대죠. Z 뇌격기 편대가 있었고 일반 뇌격기 편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모들이 딜을 가장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우선 불을 내. 그럼 상대방이 수리반을 쓰잖아요. 이거 뭐야, 소화기를 쓰잖아. 피해 복구반을 쓰면은 가서 침수를 내는 거거든. 이게 최고예요. 그냥 단순히 불만 내는 것보다는 불 내고 침수가 더 효과적인. 침수 딜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버프 되기 전에는 문제가 되었던 게 뇌격기였어. 뇌격기가 Z 뇌격기 하나뿐이 없다 보니까 그게 가서 침수를 내면 상관이 없는데 한 대가 가서 단 두 대를 떨구잖아, 어뢰를. 그 두 발이 뭐 미스가 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침수가 만약에 안 뜨면 어떻게 돼? 그냥 바로 딜로스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 대가 가서 두 대씩 떨구니까 총 여섯 발 어뢰가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침수 확률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어? 그지? 어뢰 두 발보단 여섯 발이 어찌됐든 침수 확률이 크겠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딜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화재는 원래 잘 냈고 이제 내격기가 좀 더 세지면서 강해진 거죠. 사실 내가 이걸 폭격기 강화를 했었는데 내격기 강화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격기 올리시고 내격기 강화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역기가 조금 더 단단해지긴 하니까. 버프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알아봤고요. 좋네요 확실히. 이게 각 잡고 방금처럼 막 게임이 터진 판만 아니면은 30만 딜도 쉬울 것 같아. 내가 하면은 저는 자신 있습니다. 30만 딜 은근히 쉬울 것 같아. 20만 딜은 그냥 이런 망한 판에도 넘기는데 30만 딜은 웬만하면 하지 않을까. 딜만 잘 박으면. 뇌격기를 잘 꽂는 게 중요해요. 뇌격기를 불내는 건 쉬우니까 침수를 내야 합니다. 아무튼 버프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였고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갑판 38밀이 돼가지고 항적항 안되나 이제? 안되는 건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내격기 출동. 탐지 뜬다. 우리 저 팔게 노려볼까? 저 팔게 저게 뭐 스킨 버전이더라?
아, 8개 어서오고. 아, 침수 어서오고. 야마토라고요? 저 빨개 9티어로 되어있는데? 이즈몬가봐 그러면. 딜 야무지게 넣었다. 야, 저 빨개한테. 아, 침수 한 번 더 났으면 대박인데. 안 났네. 야, 빨개 반피야 벌써. 와, 저 어뢰 뭐야? 야마기리가 쏜 거 어뢰. 야마기리 대 야마기리 참치 대 대전. 와, 뭐야 뭐야 뭐야. 아, 우리 야마기리도 어뢰 좀 잘못 쐈다. 겹쳐서 쏘면 안 되는데 저렇게. 8개야 나왔다. 아, 또 불났어. 팔개야, 미안하다. 자, Z 공격기. 영국의 Z 공격기는 관통이 28mm 뿐이 안 돼가지고, 순양함이나 구축함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씨, 두개 떨어졌다. 이렇게 여기 또 너무 많은데 여기 애들? 잠깐만. 중앙으로 파고들어야겠어. 야, 빠른거 봐. 끝내주는구만 아주. 그 팔개 어디갔냐. 팔개야. 8개야. 8개야. 나 왔다. 아, 좋아요. 사관통 침수. 그 상대 야마길이나 좀 잡아야겠는데? 잠깐만 위치 좀 봐야겠다. 8개 12,000 남았어 체력. 아, 여깄네. 내가 볼 때 8개 게임하기 싫을 거거든요? 보내줘야 될 것 같아. 8개야. 단게임하러 가자. 아, 8개 그래도 피 채운다. 야, 삶에 대한 의지인가?
아이고. 밝게 한 번 더 간다. 다음 판 하러 가자, 팔개야. 그만 고통받아. 보내줄게.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음 타자 장바로 갑시다. 아, 불이 안 나네. 아, 방금 걸로 불 났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폭격기가 한 번 더 가야 되죠. 불이 안 났기 때문에. 와, 개빨러. 그러니까 Z 로켓이 이글이 이제 순양함이나 뭐 좀 얇은 거 펼 때 좋은. 전환 패는 용은 아니야. 재택이들 단점이 선회가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불. 자, 이러면은 이제 간다. 350노트로 날아간다. 자, 봐요. 지금 장바르가 오른쪽에 섬을 끼고 있잖아. 이러면은 어떻게 치면 되냐면 그냥 맵을 지나가면 돼요. 왼쪽으로 들어가면 돼. 어? 앞으로 나왔네? 그럼 이런 바로 가면 됩니다. 예. 근데 가시네? 아이고. 재미 좀 볼라 그랬는데 갔어. 뭐 알래스카 때려야지. 아, 간다. 근데 부스터를 안 쓰는 이유가 방금처럼 부스터를 쓰면은 선회가 안 돼. 부스터 쓰면은 배가 너무 빨라가지고 선회가 안 돼요. 이 맛이지. 이거지. 오토파일럿 enabled. 아, 초고남 항모 너무 마음에 든다. 최고야. 항공모함이 진리지. 제트기는 이제 막기 전에 때리는 놈이에요. 아우, 끝났다. 와, 좋은데? 최고다. 저팔계 10만딜. 팔개야, 미안하다.
자, 이번에 초군함, 버프된 초군함 항모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랑 이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둘다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버프되기 전에도 이글은 꽤나 좋았어요. 약간 상급이었단 말이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는 약간 중급이었고. 근데, 둘다 약간 최상급으로 올려준 느낌이야. 뽕맛이 최고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 영상에서도 비교를 했었지만, 불 내는 능력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더 강력하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이 공격기의 관통력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훌륭합니다. 33mm 로켓을 쏘는 이제 일반 공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제트 공격기는 76mm의 관통력을 지녀요. 화재율도 높고, 그 다음에 폭격기도 두 개가 있고, 이두개다 관통이 꽤나 높죠. 그러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는 이 어뢰, 이걸로 침수를 얼마나 잘 내냐. 불은 어차피 무조건 낼수 있어. 무조건이야. 불은 그냥 뭐든 간에 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을 내고 상대방이 이 피해 복구반을 썼을 때 침수를 이 편대 하나로 얼마나 잘 넣냐. 그거 차이고. 이글 같은 경우는 원래 침수를 잘 내. 왜냐면은 엄청나게 빠른 제트 내격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은 내격기도 하나 있고, 일반 프로펠러 내격기. 거기다가 이제 불 내는 능력이 이제 이런 폭격. 큰 폭격을 하는 폭격기랑,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큰 폭격을 하는, 넓은 지역을 폭격을 하는 이제 제트 폭격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 내는 능력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아쉬운 거지. 폭격기를 제외하면은 불 내는 게 이제 공격기 하나가 남는데, 이게 관통력이 28mm뿐이 안 돼요. 물론 많이 쏘긴 해. 많이 쏘긴 해가지고 어차피 상대 전함의 상부 구조물을 노리면 되긴 하는데, 그게 아쉬운 거지. 이거 하나뿐이 없는데, 폭격기 빼면은 불낼 수 있는 로켓이 이것뿐이 없는데, 관통이 28mm라 아쉽다. 만약에 이게 관통력이 28이 아니라, 뭐, 32, 33 이랬잖아요? 무조건 이글이 좋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버프된 기준으로 봤을 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좋다고 하는 이유예요. 알겠죠? 뭐, 둘다 좋은데, 내가 볼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쪽이 좀더 좋아진 것 같다. 이거죠. 아무튼 이번에 버프된 초항공모함 두 개를 알아봤습니다.